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1년 2개월 만이죠. 공매도가 다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도 좀 긴장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아, 정말 아무 영향이 없었으면 좋겠고, 호재가 됐으면 좋겠고, 증권사들의 전망처럼. 네. 잘 알면은 또 긴장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네. 또 이 공매도가 또 금지됐다 재개됐던 것이 이번만에 있는 경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과거의 경우를 본다면 결국 영향을 주는 것은 제한적이고 정시에서 제일 중요한 건 펀더멘털입니다. 기업들의 실적, 또 그 가치, 또 밸류에이션 네.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더 보시는 또 좋은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이번에는 좀 달라진 것이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대로 좀 개편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어요. 그렇죠. 신개인 네. 대주 제도라 그래서 네. 대주라는 것이 말 그대로 주식을 빌리는 겁니다. 빌리는 그러니까 거. 공매도라는 것이 주식을 없던 주식을 빌려서 네. 주가가 떨어질 때 그 차익을 얻는 바로 방식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미리 파는 거. 그렇죠. 네. 바로 이제 투자 또 수익을 얻는 방식인데 개인이 이제 참여 비율을 이제 확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공매도만 하면 개인만 손해봐 이런 이야기를 그렇죠. 해왔거든요. 네. 그런 만큼 우리가 14개월 만에 재개되는 이 공매도에 대해서 이 개미 투자자들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제발 좀 제도 좀 개선해 주세요라는 이야기를 해왔고 그래서 이제 제도가 이제 개선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6개의 증권사에만 시행하던 것이 17개 증권사가 더 늘어났고 올해 연말까지는 모든 증권사에서 개인이 공매도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걸 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사전 교육 제도를 금융투자협회에서 받아야 되는데 지난 30일 기준으로 보면은 13,000명이 교육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모의 거래 이것도 이제 교육을 과정을 이수를 해야 되는데 이미 5,000명 이상이 지난 30일 기준으로 모의 거래까지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 많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오시겠죠. 그렇죠. 공매도 네. 투자에 뛰어든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초보 투자자의 경우에는 물론 이제 전문 투자자의 경우에는 투자 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초보 투자자에게는 처음에 너무 무리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투자 금액도 3천만 원 1년에 한도가 주어져 있고 그리고 대주 상한 빌린 이 주식을 언제까지 갚아야 되느냐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사실은 갚아야 됩니다. 이건 외국인, 개인, 기관 다 똑같은데 사실상 외국인 기관에게는 요구를 안 해요. 그런데 개인들에게는 요구를 해오더라도 이것을 이제 증권사에서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적어도 60일간은 우리가 당신 빌렸을 때 그 당장 안 갚아도 되도록 보증을 해줄게. 그런데 이것만 봐도 아직까지는 개인에게는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운동장이었으면 좋겠는데 기울어진 뭐 감옥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네. 여전히 이 제도가 개인에게는 상당히 불리하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 것은 말씀하셨듯이 대주 상환제도 부분에 있어서도 개인에게만 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개인 대주 제도가 개편이 됐지만 정말 이 개인이 공매도에 진입을 하는 것이 리스크가 없는 것인가. 아. 정말 금융감독당국에 얘기를 하는 것처럼 정말 그렇죠. 우리에게 기회가 확대된 것이 맞는가라는 네. 지적이 있습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네. 우리가 수익은 제한적이에요. 네. 왜냐하면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기간 내에 또 다시 차익을 얻을 수 있지만 대갚아야 되기 때문에 수익은 제한적이에요. 얼마가 됐건 간에. 그런데 손실은 무한대입니다. 손실은 무한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5만 원 떨어지면 내가 뭐 계속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언젠간 또 오를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공매도의 경우에는 일정한 시간 내에 로스컷, 강제로 매매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매매요. 그러니까요. 네. 가장 무서운 거 아닙니까? 무섭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100만 원 상승할 수도 있고 200만 원 상승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손실은 무한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은 제한적인 데 반해서 손실은 무한대라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고 주식이 상승하면은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 자체가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냐,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냐 보면 대체적으로 올해는 우상향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로 일시적으로는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히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유념을 하실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경쟁 상대가 누굽니까? 개인의 경쟁 상대가 기관과 외국인이에요. 그런데 이 외국인이 그냥 외국인이 아닙니다. 사실상 기관보다도 더 정보력이 많은
그런 외국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정보력에서 우리는 이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이나 외국인에 비해서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또 하나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은 우리가 이미 공매도를 한 종목에 대해서 유상증자를 이 기업이 하게 되면 우린 또 투자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요. 이 공매도 법규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징금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반드시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 주식 투자라는 게 늘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네. 늘 리스크를 감안한 이제 투자 행위인데 매수를 통한 수익보다는 이 공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더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이거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정보도 많아야 되고 경험도 있어야 되니까 그냥 무턱대고 아, 나도 공매도 해볼까? 공매도하면 돈 벌겠지. 벌 수도 있지만 여러분 큰 손실도 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유념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공매도가 다시 시작이 되면 하지만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오히려 수급이 꿀린 게 풀릴 수 있다라는 시각도 있어요. 어떤 그러니까요. 게 긍정적일까요? 그러니까 그동안 공매도를 금지하자는 이야기도 많았지만 네. 일단은 제도를 개선해서 또 제기가 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공매도에 대한 투자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좀 해볼 만한 시장 아니야. 물론 여전히 좀 어려움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겠고요. 그동안 개인의 경우에는 공매도 투자를 하면 상당히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본다는 이런 것도 좀 해소된 측면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공매도가 재개되니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과평가된 이 주식의 거품 현상을 또 방지할 수 있어요. 버블도 많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이 공매도의 긍정적인 현상이거든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치솟던 이런 주식시장의 거품을 또 버블을 해소해 줄 수 있다는 순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매도의 기능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테고 한편으로는 또 공매도가 재개되기 때문에 그동안 들어오지 못했던 외국인의 유동성 자금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 그래 공매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왜 그동안 코스피는 코스닥은 못했던 거야 이런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네. 뭐 외국의 경우에도 대한민국 공매도 재개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또 있기도 했거든요. 네. 그런 만큼 이 외국인의 유동성 자금도 국내 증시로 유입이 가능하다는 점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현상도 최근 들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본다면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외국인이 계속 팔다가 4월 달에 좀 샀잖아요. 그렇죠. 한 2조 원 정도 샀잖아요. 네. 이 외국인의 매수도 공매도와 연관이 있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공매도만 연관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네. 지금 너무 예리하게 잘 지적을 해주셨듯이 외국인이 4월 들어서 한 2조 원 정도 이제 순매수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것 역시 뭐 공매도가 또 재개가 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우리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 늘어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긍정적으로 봤을 수가 있고 더 중요한 건 이제 달러화가 그동안 이제 강세가 되는 건 아니냐.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못 도는 이유도 있어요. 근데 이제 달러화 약세 또 원화 강세가 되면서 외국인들이 그래 한국 시장 좋은 시장이네 이렇게 하면서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펀더멘털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기업의 실적이 좋아요. 아유 너무 그러니까 좋죠. 1분기 실적에 네. 제조업의 가장 중요한 지표는 수출이 많이 되느냐는 수출이 더 늘어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말씀 주셨던 대로 우리가 오늘부터 재개되는 공매도도 외국인들이 수급되는데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공매도의 표적이 될 업종이나 종목은 뭐가 있을지 이 시점에서 한번 돌아보고 가겠습니다. 자, 김나은 캐스터, 공매도의 표적이 될 업종이나 종목 무엇이 있는지 전해주십시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이에 삼성증권에서는 오히려 4월 조정으로 인해서 공매도에 대한 우려는 선반영됐다고 판단을 하면서 이렇게 투자 제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먼저 5월에 강할 주식으로는 경기 민감주를 꼽았고요. 5월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주식으로는 이 부품, 소재 공급에 대한 차질을 빚고 있는 IT와 자동차를 꼽았습니다. 공급 차질을 빚고 있다는 건 그만큼 수요가 강력하다라는 반증으로 풀이되기 때문이고요. 마지막으로 5월 주식에 주목받을 종목으로는 복합기업, 유통, 금융 종목을 꼽았습니다. 자, 그럼 각 섹터별로 한 종목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 민감주 중에서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최근 한국조선해양은 2000년대 슈퍼사이클 초입과 비슷한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했다라고 조선업황을 평가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조선소가 2023년까지 수주 물량을 확보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현재 액화 석유가스, LPG 운반선이 국내 조선업체들의 주요 먹거리로 부상하는 가운데 이 한국조선해양은 올해 총 28척의 선박을 수주를 했습니다.
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발주량의 절반 이상에 달하는 물량입니다. 앞으로 이 LPG 운송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서 조선소의 효자 품목 노릇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름 전까지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한국조선해양 지금의 주가 상승 랠리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기아입니다. 기아 올 1분기 영업이익 1조를 넘기면서 2개 연속 분기 영업이익 1조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요즘 주가 흐름이 좋지가 못하죠. 아무래도 반도체 공급 차질에 영향해서 빗겨나갈 수가 없는데요. 이는 2분기부터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고부가 모델 비중을 확대하면서 올 한 해 사상 최대 이익도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자, 무엇보다 기아는 미래 먹거리로 PBV 사업에 시동을 걸은 점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PBV 목적 기반 모빌리티 사업으로 2030년 전 세계 자동차 시장 25%를 차지할 정도로 급성장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PBV는 이 말 그대로 목적에 따라서 차량의 형태와 기능이 달라지는 차량을 말합니다. 대중교통에서 화물 운송, 심지어는 뭐 의료 서비스나 거주 공간까지 제작이 가능한데요. 이 분야에서 기아는 글로벌 1위가 되겠다는 포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 신사업 박차에 가하는 기아가 앞으로 주가 상승 추세를 돌려낼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신세계입니다. 신세계는 이번에 시장 기대치를 충족하는 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명품, 가전, 생활용품 등의 내구재 상품 판매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코로나로 해외를 가지 못하니까 그에 따른 반사 이익을 신세계가 받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나 쓱닷컴 같은 자회사들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다는 점 신세계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신고가 경신 행진 흐름을 연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이 랠리가 이어질지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공매도에서 그 타격에서 피할 수 있는 종목들 확인해보셨습니다. 네, 자, 김내한 캐스터가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소장님, 네. 이 중에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업종이나 종목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는 게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상당히 궁금하시죠? 아, 너무 자, 긴장돼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한 네. 가지는 공매도 발생 높은 종목이 뭐냐, 이걸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일단은 기업 중에서 이 고평가된 실적에 비해서는 고평가된 종목, 이게 이렇게까지 주가가 올라갈 수 있어? 이런 반응이 있는 종목을 네.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네. 이 종목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외국인의 대차 잔액이 최근 급증한 종목입니다. 왜 외국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대차라는 것은 주식을 빌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공매도가 뭡니까? 공매도가 주식을 빌리는 거예요. 빌려서 파는 거니까. 그러니까 공매도 과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개념으로 주식을 빌렸다. 이거 공매도할 가능성이 높은데. 예. 그런데 기관이나 뭐 개인은 크게 많지 않으니까 외국인이 또 주식을 빌렸다. 이건 공매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들을 눈여겨보시고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리 네. 증권사의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다음에 CB, 그러니까 전환사채. 전환사채가 뭡니까? 이 사채로도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이게 결국 주식으로 이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신주 인수권부 사채. 용어 되게 어렵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예. 자, CB와 BW가 많다. 예. 그러면 높다. 비율이 높다. 이러면 이것도 공매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공매도가 금지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지난해 2월까지 공매도가 높았던 종목 또 높을 수 있어요. 자, 이건 어떻게 하느냐. 이 종목들은 일단 대기하세요. 일단 대기하세요. 그러면은 일단 대기. 예. 이 종목들하는 반응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식시장이 열리면 반응이 올 수 있겠죠. 네. 그럼 일단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올라갈지 내려갈지 외국인이 어떻게 될지 반응이 옵니다. 한 주 정도, 두 주 정도. 그러면 이게 만약에 내려간다. 주가가 내려가면 또 우리한테는 뭡니까? 기회가 되는 거죠. 투자자가 지금 싸졌는데 사야지.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공매도 가능성이 높은 종목은 대기하셨다가 일단 대기. 오른쪽으로 올라가는지 아래로 내려오는지 보시고 내려오는 경우에는 다시 이것을 사서 우리가 투자를 더할 수 있는 이런 조건에 해당되는 거죠. 네 가지 조건을 잘 눈여겨보시면 됩니다. 대차 잔고가 높은 기업을 무조건 팔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 대기. 일단 대기죠. 일단 대기하고 네네. 방향성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그러니까요. 측면에서 성급하게 그런 종목은 접근하지 말고 네. 유익 있게 보자. 너무 성급하실 필요 없는 것이 2008년에 우리가 금융위기 있었잖아요. 알겠습니다. 2011년에 유로존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도 금지됐다가 재개되면서 약간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요.
아직은 잠깐 대기하면서 관망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나쁘다고 결론을 짓지는 않으셨군요.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공매도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증시 영향은 무엇이다라고 명쾌하게 설명을 좀 마지막으로 해주십시오. 있겠죠. 네. 있겠지만 증시의 가장 핵심은 공매도가 아니라 펀더멘털이라는 거 반드시 이걸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면 결국 업종에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우리 지수 있잖아요.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거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 오늘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확실히 모두 다 알게 됐습니다. 수장님, 다음 이 시간에 또 기대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